반려견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한편으론 개 물리는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죠. 맹견 소유자들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선 사육 허가를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개 물리는 사고 환자는 연평균 2천여 명, 하루 6명 꼴입니다. 특히 핏불테리어 같은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면 치명상은 물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에 대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맹견 품종 수입을 제한하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사육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개에 대해서는 기질, 즉 공격성을 포함한 객관적 평가를 받도록. 또 동물 불법 거래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동물 거래 금액이 15만 원을 넘는 경우 영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고 처벌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학대와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벌로 처벌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부는 반려동물의 증가에 걸맞은 관리와 책임의식의 확산을 위해 앞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에 동물보호 수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